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은 정리를 했고 내일 또 시초가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골라주실 텐데요. 일단은 김진경 본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상신 EDP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에 사용이 되는 EV 캔과 이제 대용량 저장장치, 그리고 노트북과 PC에 사용이 되는 2차 전지에 좀 사용이 되고 있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이미 해외 법인을 통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헝가리 쪽에 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사의 공장 인근에 동반 진출해서 오히려 수요에 좀 대응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2020년까지 적자를 보여왔던 자동차 부품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2차 전지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턴 어라운드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는 이 상신 EDP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은 독일 BMW가 차세대 배터리로 이제 테슬라 4680 배터리와 유사한 규격의 하이니켄 원통형 제품을 납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삼성 SDI가 공급이 유력하다라는 방안이 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이 관련주로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전기차용 중대형 캔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워낙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의 캐파 확대 그리고 이 매출액 증가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형 용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의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흐름 보시면은 이제는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로 좀 자리를 잡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의 경우는 이제부터 추세 흐름을 좀 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의 경우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8,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신 EDP를 김진경 본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서 노리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도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SH 에너지 화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에너지 문제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마로서 영향력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 계속해서 촉발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호주 같은 경우는 LNG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 수출 제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제한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수 쪽에 내부에서 쓸만한 물량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런 선택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데 뭐 유럽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특히나 LNG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탄소 정책을 계속해서 뭐 탄소 중립 정책을 고수를 하다가 이제 뭐 석탄 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장작을 패서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LNG의 어떤 그 공급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값에 계속해서 LNG를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또 아시아 국가들에서 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럽 쪽에서 LNG가 계속 흡수가 되다 보니까 뭐 호주 같은 나라들,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어쨌든 뭐 LNG 재고가 본국에서도 본인 나라들에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호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NG 비축량이 한 25% 전체에서 한 25%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철 블랙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산업부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미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도입 일정을 고려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블랙아웃 걱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물량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LNG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담이지만 뭐 LNG 같은 경우 이 에너지 확보를 좀 잘해가지고 유럽과 같은 에너지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LNG 관련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많죠. 뭐 기존에 예전에 강세를 보였었던 연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뭐 대상에너지라든지 GS 에너지라든지
GSE죠. GSE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셰일가스에도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H 에너지 화학을 또 오늘 픽을 좀 해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쪽에 셰일가스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 관련돼서 어떤 수혜전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아칸소주 파이트빌 셀지역에서 이 SH 에너지 화학의 미국 법인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문제가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종목도 한번 뭐 GS이란지 대성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SH 에너지 화학을 선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네. 일단은 8월 8일 날 이제 3.7% 상승 갭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쨌든 상승도 일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단은 여기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요. 일단 8월 8일 날 나왔던 변동성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도 일목이 진행되고 있고 다시 한번 LNG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250원 정도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9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H 에너지 화학을 역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부각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반기에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종목 이렇게 마감 상황 체크해 드릴 때 휴젤이 장 마치고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휴젤의 실적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은 22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이 208억 원이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역시 영업이익이 16% 넘게 감소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4% 넘게 휴젤이 오늘 하락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가 미리 좀 반영된 모습이었고요. 매출은 그래도 4.5% 정도 늘면서 674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휴젤의 실적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내일 살펴볼 종목 김진경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또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종목 네오 이뮨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세포 증폭에 유도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약 후보 물질이 NTI-7의 경우가 암세포와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이제 T세포 증폭 유도를 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오 이뮨텍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물질이 지난 7월에 미국 FDA로부터 뇌암의 일종인 교모 세포종에 대한 희귀 의약품까지도 지정이 받았 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또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만큼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희귀 의약품 지정의 경우가 바로 교모세포조 연구 결과와 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찍고 나서 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인데 오늘 물론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은 충분히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오 이뮨텍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4,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 받고 마지막으로 정태근 팀장님도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YG 엔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전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를 말씀드렸다가 좀 그 YG 엔터로 좀 갈아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YG 플러스를 말씀드렸던 과거의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그 일단은 엔터사들이 앨범 판매에 많이 좀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뭐 이 BTS만큼이나 글로벌에서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앨범 판매는 뭐 100만 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 컴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앨범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월드 투어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쨌든 앨범 판매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월드 투어 같은 오프라인 매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앨범 출시 전에는 YG 플러스를 봤다가 지금은 이제 YG 엔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YG 엔터의 목표가는 64,000원 정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G 엔터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 또 정태근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고요. 장윤은아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